본인의 책을 직접 검색하시는 거. 제품 6개. 하나도 안 팔렸나요? 모르죠. 경제 경영이 있네요. 경제 경영? 투자요. 여기가 H3인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아니 밑에. 와 이거는 너무 찾기가 힘들어. 어떤 이가 서성이고 있습니다. 제길 집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이 책 사실 건가요? 네, 살 겁니다. 자, 사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한가요? 네,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 가시죠. 줄이 긴데 다음에 한번. 대표가 구매에 나서려는 거를 정확히 포착하고 사주려고 하고 있어요. 카카오 페이지 구독자 6만 여명. 여명이세요? 5만 7천. 6만 여명. 아직 6만 명이 보지 않았다. 정말 사주시는 거예요? 네. 이게 조그매서 갖고 다니기는 좋은데 안 네. 보여. 그러니까 서점에 깔려 있는데 너무 구석에 있어. 이게 더 좋은 거지. 모두가 보면은 본 사람들이 이 혜택이 쪼라대잖아요. 나갈 때 좀 위로 올려달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오늘 좋은 말씀 단신이라서. 근데 책을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놀랐습니다. 인생 반성하고. 어쨌든 다행히 박 대표 이 책만 들어가지고 이것만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2만 원짜리 하나 들었었는데 잠깐. 제가 갖고 있는 책이라 빌려주려고. 훈장의 책. 딱 펴는데 제일 중요한 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영상 찍었다. 계산해 주세요, 빨리. 아니. 제가 박사님께서 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5,000원. 이렇게 책을 들고 계시면 오 박사님이 직접 사주시면 15,000원. 내가 주식을 하는 거예요. 광화문 교구에 지금 깔려있습니다. 진짜 책팔이 같다. 내 책은 아니지만 열심히 팔아야겠다. 저한테 10원도 안 옵니다.